자, 60초 리마스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목표는 도전과제 중에 채우기 위해서 이 보자 VIP 벙커 이거 맨인블랙 요거 또는 요거 우주로 가는 스포 요 둘 중에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둘 다 강아지 이벤트 아니 강아지래 고양이 이벤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드리고 한번 저 루트를 타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최소 쌍둥이 루트만 안 타는 쪽으로 쌍둥이는 했으니까 이미 자 테드 짜르본막 가장 높은 난이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 60초라고 하는 게임은 핵이 떨어지는데 60초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핵이 떨어지기까지 60초 동안에 집안에서 파밍을 해서 가족이라든가 뭐 물자들을 파밍을 요렇게 주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공호 지하 방공호로 들어와서 지하 방공호 안에 있는 물자들과 이 물자들을 합쳐서 살아남는 바로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60초 핵폭발에서 살아남기 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과 물자 또는 엄마를 다 챙겨다가 그리고 체스판 요런 체스판들은 방공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좁고 냄새나고 막 그런 공간인데 할 게 없으면은 애들이 멘탈적으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놀이문화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과 여기 있는 지도 이 지도도 굉장히 유용하게 나중에 핵 낙진이 사라진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파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도 필요하고요. 아들도 챙겼고요. 그리고 방독면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방독면 그리고 물자들 필요하죠. 물자 그리고 손전등 손전등도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별로 파밍이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전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챙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고급 상자랑 뭐 총 그다음 뭐 자물쇠 그런 걸 못 챙긴 것 같은데 별로 파밍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과연 1일차 내용물은 아 역시 고급 상자랑 자물쇠가 없고요. 근데 나쁘진 않네요. 무기라든가 뭐 강도 대비품이 없는 것만 제외하면은 밥이랑 물도 많고 아 총 한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이나 도끼 같은 거 무기가 없다는 게 흠인데 무기를 초반에 빨리 얻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 살아나가야 되는데 상태가 다 멀쩡하죠. 그래서 배급은 오늘의 배급 시간은 넘깁니다. 그냥 그리고 게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만 게임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 라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들 갑니다. 2일차 오늘의 목표는 맨인블랙입니다. 맨인블랙 우주선 자 다들 멀쩡하고요. 우린 스파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합니다. 자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낭을 쌓아서 나가가지고 파밍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핵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물자 한정돼 있으니까 방독면을 쓰고 나가가지고 물자를 어디 뭐 슈퍼마켓에 가서 통조림을 갖고 온다든가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 짐을 쌌고요. 이제부터 나갑니다. 우리 아들을 방독면을 씌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고 가자. 아 스킨에 도전과제라든가 챌린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요런 자 어쨌든 방독면을 쓰고 나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탈수 상태가 되었으니까 물을 전부 다 줍니다. 탈수 증세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메리제인의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요렇게 생일 기분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걸로 주자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벤트고요. 5일차 자 멀쩡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넘어가고 너무 지루하고 조용하다 영화 촬영장 소품이라 생각하면서 놀아보자 라고 하는데 없잖아요. 이러면 멘탈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애들이 막 멘탈적으로 막 미치거나 창란 증세를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럴 땐 해야 되는데 아직 초반이라서 상태는 문제 없지만 나중에는 저기다 쌓이다가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밥을 주고야 배고프다 하니까 자 지난 몇 시간 동안 라디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라디오를 한번 만져볼까? 라고 하는데 이걸 만지다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안 만지면 아빠가 미칠 수가 있어요. 아빠가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뉴스거리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날 위험을 무릅쓰고 만져봅니다. 아 고장났네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렇게 찌직 소리가 나면 고장이 났다는 것인데 고장날 라디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라디오 따위 누가 들어? 라고 하는데 예, 다 들어야죠. 근데 자 배고픔 딸과 아빠한테 밥을 주고요. 메리제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을 해봅니다. 가만 냅두면 미칠 수도 있으니까 8일차 자 슬슬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탈수 오케이 물 줍시다. 물을 주고
버섯이 벽면에 자라나고 있다. 먹어볼까? 안 먹습니다. 먹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아빠가, 아니 아빠래. 아들이 왔고요. 뭘 가져왔죠? 그래서? 아, 방도면을 찢어먹었네요. 그리고, 뭐야? 실패한 것 같은데? 밥 한 개. 아, 라디오를 갖고 오긴 했네. 아, 근데 완전 이 정도면 실패인데? 자, 파밍을 밥 하나, 라디오 하나를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물자, 즉 식량, 물자보단 식량이 중요한 것인데 파밍을 제대로 못했는데 방도면을 찢어먹었어요. 근데 행락진이 아직 있을 거거든요. 우리 메리제인이 일기를 쓰고 있었다. 스카우트북에 일기를 숨기고 있다. 다이어리를 큰 소리를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죠. 예, 메리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줍시다. 11차인데 아, 지금 문제가 핵 낙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핵이 떨어진 지 1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방도면 없이 나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방사능 중독이 걸린다거든가.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가장의 힘으로, 가장 파워, 아니다, 딸, 딸이 체크판 이렇게 하자. 자살각? 연애편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읽게 하면 안 되고. 자, 11일차가 되었고요. 배고픔 탈수. 오케이. 아들은 둘 다 주고 나머지는 반만. 자, 우리 딸 믿습니다. 딸이 좀 잘 챙겨와야 돼요. 아하. 자,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구출 발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일차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확실한 날짜를 주진 않았지만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라디오를 들었고 피곤하고 탈수고, 탈수니까 엄마 아빠 물 좀 드시고, 아이고 물 드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하고 하는데 이 이벤트가 뜨면 행락진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13일차 됐는데 멀쩡멀쩡 피곤 됐다. 낙진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이게 들리면 이제부터 방도면이 없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치만 확률적으로 그냥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고, 돌로레스가 요즘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해보자. 네, 한 명을 초반부터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4일차 멀쩡멀쩡 그리고 목마른 피곤함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저게 무슨 소리지? 구석이는 맨홀을 살펴봐야겠어 라고 하는데 이거 물릴 수도 있어요. 악어한테 물릴 수도 있고 통조림 발견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악어 소리가 안 들린 거 보니까 통조림 얻은 것 같은데 15일차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 약병 좋네요. 좋습니다. 약상자, 구급상자 얻었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방공 안에 살다 보면 대인관계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돌로레스와 테드와 조용히 공원에 가가지고 소풍을 한번 가서 멘탈을 케어해야 된다. 가봅시다. 낙진이 사라졌다 했으니까 낙진이 있을 때 내보내면은 역시나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멘탈 케어를 잘 둘 다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티미가 피곤한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할 때는 파밍을 못 나가요. 근데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파밍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태 됐다는 것인데 자, 앞에 문을 열었더니 여행 가방이 놓여져 있었다. 열어봐도 될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자가 지금 메리제인이 얼마나 갖고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부비트랩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열고 싶긴 한데 자, 17일차 다 멀쩡합니다. 좋아요. 완벽해 우리. 그리고 선물을 열지 않았고 자,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쌍둥이 구출 이벤트거든요. 근데 쌍둥이 구출 이벤트는 오늘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전화벨 소리 무시. 자, 우리 딸 돌아왔고요. 딸 중요합니다. 18일차 됐는데 일단 체커판을 날려먹었는데 밥은 많이 갖고 오셨지만 질병에 걸렸네요. 낙진이 사라지기 전에 나가서 그런지 질병에 걸렸고 밥 두 개, 물 두 개, 그리고 자물쇠 하나, 밥 세 개, 그리고 체커판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밥 세 개를 더 얻은 거예요. 그치만 체커판을 날려먹었고 그래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파밍 잘했어요. 저 정도면은 구급상자를 써줄만한 가치가 있긴 있는데 자연회복 이벤트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싸고 모퉁이에 있던 가게가 아직 있는지 밖으로 나가봤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자, 오늘은 강아지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저 강아지 받는 이벤트인데 오늘은 고양이 쪽을 탈 거기 때문에 강아지를 안 할 거고요.
19일차가 됐고 목마름 탈수. 오케이. 우리 메리 제인한테 밥을 주고 그리고 티미한테 물을 주고. 저번 플레이 때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 물을 계속 주면은 물을 한 4일 연속 계속 주면은 질병을 그냥 자연치유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겼다고는 하던데 아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리메이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실치 않습니다 그건. 자 넘어가고 둘 다 주고 배고프니까 밥 주고. 밥은 많습니다. 물이 문제지. 자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방독면 도끼. 자 살충제를 도끼랑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자물쇠가 있긴 있는데 도끼는 있으면 좋아요. 도끼가 하나쯤 무기가 있어야 그래야 총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자 도끼가 요렇게 스킨이 요렇게 원래 이거 원래의 모습이 이건데 스킨을 입히면 이렇게 됩니다. 도끼를 얻었고요. 질병 피곤함 멀쩡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군에서 내보낸 방송을 또 들었다. 이 지역 수색을 앞두고 있다면서 모든 생존자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생존 표시를 남겨둬라. 카드로 남겨둬라 라고 하는데 카드가 없어요. 좋습니다. 22일차가 되었고요. 멀쩡하시고 아 역시 돌아왔습니다. 자연치유를 했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우리 메리제인이 회복을 했어요. 알아서 메리제인 이제 다 나았다 라고 하는데 넘어가시고 아 고양이 이벤트가 떴는데 탑 많으니까 지금 쓰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멘탈적으로 좀 나빠진 다음에 쓰는게 좋은데 그냥 써요. 고양이는 멘탈을 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미친 다음에 받는게 좋긴 한데 요 루트를 빨리 타려면은 빨리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샤리코프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껄룩이 하나 생겼고요. 왜 근데 고양이를 때껄룩이라 부르지? 왜 때껄룩이지? 야민정음인가? 고양이가 왜 때껄룩이야? 갑자기 궁금하네. 자 샤리코프가 우리 방공호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샤리코프와 놀아볼까. 근데 놀다가 뭔가 좋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뭔가를 깨트릴 수도 있어요. 랜덤인데요. 자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놀다가 뭐 구석에 있었던 통조림 발견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놀다가 라디오를 망가뜨렸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었네.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라는 멘탈 케어적 이벤트가 떴고요. 배고픈 탈수 그 다음 탈수 그 다음 배고픔 다쳤네요. 아 티미가 고양이랑 놀다 다쳤나보네. 티미가 다쳤다. 아이구야. 근데 저건 고양이랑 놀다 다친게 아니고 그냥 다쳤네. 그리고 티미의 주머니 속에 돌연변이 개미가 있었고 그걸 키우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키우면은 물자 날라간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티미의 편을 안 들어주면은 티미의 멘탈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카짓 고양이 상인 종족이 있다고? 테이크 어 룩. 아 그렇구나. 한번 들었던 것 같다 예전에. 고맙습니다. 테이크 어 룩. 그래서 때껄 룩. 자 우리 메리제인한테 밥을 주고요. 우리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슬슬 돌아오실 때 된 것 같은데. 자 아버지가 왔네요. 자 좋습니다. 26일차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돌아오셨을지. 병은 안 걸렸습니다. 아주 다행이고요. 근데 가져오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물 3개를 갖고 왔고요. 물 3개만 딸랑 갖고 왔네요. 그래도 지금 물이 부족했긴 했는데 좀 별론데? 아버지가 물을 가져오시긴 했지만 조금 별로네요. 자 고양이 목에 주소가 적혀있었다. 근데 이 이벤트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27일차 고양이의 목에 주소가 적혀있어서 거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싶은 주인을 찾아가 볼까 그런 이벤트인데 자 이렇게 따라가니까 선글라스를 쓴 두 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고양이를 보더니 이를 악물고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 할머니의 고양이인 듯 했다 라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이거를 타면은 VIP 요원 이벤트를 루트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타두긴 해야 되는데 저거를 가도 우리 박사님 이벤트를 갈 수 있는데 근데 저걸 안 가면 박사님 이벤트가 더 빨리 뜬단 말이죠. 그래서 박사님을 띄울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저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팀이 파밍 갑시다. 맨손으로 가겠습니다. 맨손. 아마 요번에는 한 명 죽을 것 같아요. 28일차에 파밍을 나갔는데 우리 아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죽어도 그냥 다 지 운명이라 생각하고 네,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수 배고픔 탈수 물만. 핵폭탄이 터졌는데 전화벨이 울릴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쌍둥이 이벤트는 안합니다.
29일차가 되었고요. 슬슬 고양이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고양이가 지금 나갔는데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밥 주고요. 지난번 탐사에 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자, 아이스크림 트럭 이벤트가 떴는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 템이 날아가요.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재정비는 안 할 거고요. 30일차가 되었는데 고양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죠. 자리코프, 고양이가 울었으니까 방금. 그리고 넘어가고 아, 떴네요. 자, 고양이를 거의 죽일 뻔했다. 샤리코프가 천장에서 튀어나온 작은 전설을 발견해서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파편들이 막 떨어지면서 벽이 부셔졌다. 야옹거리는 거대한 동물도 함께 떨어졌다. 그나저나 이게 뭐지? 아무도 전에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전설을 제거하면 고양이는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아니면 좀 검사해볼까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VIP 요원 이벤트죠. 전선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벽에 묻혀있었던 전선 조사. 31일차 됐고 전선을 조사해보니까 막 뚜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것을 보면은, 그러다 우리 집 이웃집 차도에 낡고 녹슨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어보니까, 트럭의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모습에 엄청 깜짝 놀란 듯한 거대한 헤드폰을 쓰고 있는 두 남자와 마주쳤다. 그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의 은신처를 도청했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고 벙커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지나가면 그들이 이제 해명을 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근데 다른 이벤트가 먼저 떴네. 포커는 안 듣고요. 다음 턴에 뜰 것 같습니다. 겹쳐가지고 안 떴는데, 원래 저 이벤트가 뜨면은 저 두 명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하는 이벤트가 뜨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안 떴네요. 탈수. 자, 맞네요. 우리 감시하던 요원들이 지금 문 앞에 서서 해명을 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래야 VIP 벙커 이벤트가 떠요. 근데 문제는 이 이벤트를 하려면 물이랑 밥이든 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좀 파밍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엄마였죠? 엄마. 그리고 이벤트는 보면은, 그들은 우리 앞에 짧게 신분증 같은 걸 흔들어대면서 정부의 1급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 우리가 아니라 고양이를 감시할 것이었다. 고양이가 소련의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감시하고 있었다 라고 하고요. 우리를 이제 앞으로 도와준다면은, 그들을 도와준다면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이거 안 좋은데. 이 타이밍에 이건 안 좋은데. 이제 라디오 필요 없으니까 책 살리겠습니다. 자, 방화가 아니죠. 불나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벙커에 불이 났다. 그 중에서 뭘 살릴 것이냐, 이렇게 그을렸고요. 그런 이벤트인데 저는 책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두 개가 날라갔죠. 두 개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한 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침, 배고픔, 오케이. 녹색. 자, 이 이벤트 요즘 자주 뜨네. 서바이벌 가이드를 써서 저 녹색 파이프 물질이 안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35일차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 오케이, 밥 많이 갖고 왔네. 그래, 다행이네. 근데 또 정부의 요원들이 물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밥을 요구해야 될 텐데, 자, 티미가 밥 3개랑 체컵판을 갖고 왔네요. 잘 갖고 왔네. 파밍 잘했어요. 근데 다쳤네. 아, 다친 거는 원래 다쳤었지, 참. 자, 다친 거를, 아, 저 구급상자를 날려먹어가지고 좀 치료 못해주는 게 아깝긴 한데 어쨌든 참고요. 자, 짐 싸서 물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기야 하죠. 저는 이 손전등, 우리가 오늘 타야 되는 루트에는 손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미리 물 한 개랑 바꿔두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파밍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36일차 됐고요. 자, 탈수. 목마름. 아, 근데 티미가 아쉽게도 일단 고양이 때문에 탄약을 얻었는데 티미가 지금 고통상태 됐어요. 곧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미를 그냥 희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티미는 앞으로 밥을 주지 않겠습니다. 고통상태에서 못 버틸 테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 딸을 체컵판을 들고 파밍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말하지만 아이들은, 딸이랑 아들은 죽어도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프니까 밥 주고, 티미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죠. 그냥 알아서 버티시고. 그리고 종이컵과 실을 이용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요원들은 우리를 VIP 벙커에 빨리 데려갈 수 있게 해줄 다음 1급 비밀 임무를 알려줬다 라고 하는데, 임무를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누구를 보낼까 인데요. 자, 티미 죽기 전에 1급 임무를 같이 수행하다 죽어요. 38일차가 되었고요. 우리 아들은 1급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갔습니다.
티미가 황해로 나갔다. 어떻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전화벨 루트 안 탑니다. 역시. 역시 안 가고요. 39일 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마름 지침, 목마름 지침. 오케이, 멀쩡하고요. 넘어가고 배급 시간 안 하고요. 마지막 탐사를 나갔을 때 탱크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데, 자, 탱크 조사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위험하거든요, 이거. 탱크에서 부대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 도전까지 안 했거든요. 자, 그 타이밍에 딸이 돌아온 것 같아요. 40일차인데 아니다. 이거 아들 아닌가? 나가는 소린가? 아, 탱크에서 군용 소총을 발견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좋아요. 나갔다 그 소리네. 자, 물 주고요. 그리고 뭐죠? 아,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볼까 그런 것인데 확인 안 해보겠습니다. 위험해요. 딸 돌아왔네요. 41일차에 딸이 돌아오긴 했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딸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밥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체커판을 날려먹었고 추가 파밍은 없네요. 지금 물이 굉장히 모자른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VIP 요원 이벤트에서 물을 달라고 할지 밥을 달라고 할지 랜덤인데 만약에 진짜 물을 달라고 하면은 큰일입니다. 자, 이거는 쥐인데요. 총을 쓰겠습니다. 쥐를 총으로 잡는 그런 이벤트. 42일차. 자, 이 이벤트라면은 총이 역시나 부셔졌네요. 아, 고장난 소총. 쥐를 잡는데 총을 써가지고 총이 부셔졌습니다. 그치만 괜찮아요. 총은 나중에 강도들 쳐들어왔을 때 도끼로 총을 받는 이벤트가 떴거든요. 아, 떴다기보다는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메리제인이 밤에 몰래 나가려다 걸렸다. 메리제인이 어떤 불량배 소년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 편지를 내보내지 못하는 대신에 편지라도 전하도록 허락해줘야 될까. 편지를 씁니다. 그래야 메리제인이 멘탈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아들도 돌아왔나? 아, 아니네. 편지 주러 갔다 다쳤네. 아이구야. 메리제인도 죽일 때 됐나보다. 자, 딸의 편을 들어줬는데 메리제인이 나가서 다쳤어요.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고통은 아니니까 그래도 밥은 주겠습니다. 그리고 멀쩡하시고. 자, 메리제인이 이 철자를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론 철자를 틀렸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켜야겠다. 이 이벤트는 메리제인이 지치지만 대신에 물자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44일차. 저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총을 하나 얻었네요. 좋습니다. 총을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탈수니까 물 주고요. 아빠도 물 주고요. 물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시고. 자, 지도를 살펴보던 중에 누군가 써둔 표식을 발견했다. 누군가를 보내서 알아봐야 될까? 당연히 이럴 땐 아프고 다친 애들 내보냅니다. 아들은 지금 정부의 임무를 같이 수행하러 나갔는데 아마 곧 죽을 거예요. 돌아왔네요. 돌아왔네요. 체커판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돌아오시긴 했는데 얘네 둘 다 곧 죽을 상태고요. 근데 질병 이겼다. 다친 건 남아있지만 질병 이겨냈어요. 그리고 티민이 역시 버립니다. 안 줍니다. 배급 안 해. 그리고 짐 싸고. 다행이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구나. 아무래도 지난 미션의 성공 때문인지 요원들이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돌았다. 우린 현장에 있는 요원들을 위해서 수프나 통조림을, 수프 통조림 두 개나 물병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그들은 배달은 그들이 처리할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전한 정부의 방공호에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밥을 주면은 나중에 이제 데리러 옵니다. 이러면은 도전과제 성공이 곧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질병 또 걸렸네요. 역시나 밥 4개를 썼고요. 아들은 죽었어요. 예, 빠이짜이젠. 새로 나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새로 잘생긴 요런 아이 말고 원빈 닮은 잘생긴 아이로 나옵시다. 자, 그리고 파밍을 나갈 시간인데 엄마를 파밍을 굳이 나갈 필요 없거든요. 루트를 다 탔으니까. 근데 그냥 뭐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한 명만 살아나면 되니까 엄마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나갔고요. 47일차. 저렇게 나가있는 사이에 구출받으면 또 같이 못가요. 지침, 질병 탈수. 우리 메리제인 물 주고요. 잠깐만, 고통인가요? 아니네, 다침이네. 오케이, 살 수 있어. 메리제인 지난번에 다쳤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가지고 몰랐다. 메리제인 상태 안 좋다. 도와야 된다. 도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걸 자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은 내 딸이 아니다.
내 딸은 강해야 된다. 탈수, 고통, 고통 상태에 됐다는 것은 곧 이제 죽는다는 것이에요. 다침 상태에서 진화하는 게 고통인데 더 이제 안 좋아져서 곧 죽을 거다 라는 말인데 죽어요 그냥 괜찮아요. 자, 벨소리 안 듣고요. 49일차가 되었고 딸은 버릴 겁니다. 고통, 배고픔, 질병. 자, 딸한테 밥 안 주고요. 우리 동네가 많이 소란스럽다. 동물들이 동물원 탈출하여 이 위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것 같다. 식량을 사냥할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 이거 내보냈다가 사실 동물이 아니고 공룡일 수도 있어요. 주라기 공원이어가지고 공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대신에 그냥 동물이 실제로 맞으면은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딸을 내보냅니다. 이럴 땐 이미 딸은 갈 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써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거 구출됐네요. 좀 아쉬운 게 엄마를 지금 내보냈기 때문에 어우 3개 얻었습니다. 좋아요. 사냥 잘 성공했고요. 자, 이거 이제 엔딩인데요. 아쉽게도 엄마가 없는 상태로 엔딩을 봐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문을 엽니다. 밖에 누가 있다. 좀 겁나긴 하지만 우호적인 얼굴의 미국 군인일 수도 있겠다. 문을 열어봐야 될까. 마지막 그래도 밥은 먹고 나가자. 밥 먹고 너도 용케 살았다? 살려줄게. 그래 살려주고 자 끝. 오케이 끝. 도전과제 맨인블랙 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엄마 딱 마침 돌아왔네. 아 근데 딸이 그때 때마침 죽었다. 딸 죽었고 엄마 돌아왔고. 오케이. 어두운 밤 우리는 우리의 아지트에서 빠져나왔고 요원들이 대통령 벙커라고 부르는 곳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그곳은 놀라웠다. 물론 벽은 비슷한 회색빛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지루해 죽을 것 같이 지루해 죽을 것 같을 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20평방미터나 더 생겼다. 여분의 양동이와 신문 보급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양동이 처리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돌로레스의 파밍 이벤트까지 뜨고 있는데 별로 관심 없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아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예, 딸은 숨졌고요. 괜찮습니다. 역시나 자식들은 새로 나으면 돼요. 이 VIP 파라다이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 밤에 이제 생산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들 둘이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됩니다. 모험 끝! 자 좋아요. 이렇게 도전과제를 하나 더 달성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자를 꾸준히 다 채워서 이 도전과제를 가득 채우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맨인블랙 요것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루트에서 이걸 안 타고 요걸 탈 수도 있었을 건데 요걸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거의 한 55%에서 60%는 채운 것 같은데 나머지를 채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60초 핵폭발에서 살아남기 오늘은 맨인블랙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의 60초는 여기까지. 바이 짜이젠.